높고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모처럼 공기도 깨끗합니다. 마치 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요. 지금 서해안 지역을 지나고 있는 구름은 점차 그 양이 늘어나면서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늦은 밤부터는 중부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밤사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중부 내륙의 경우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에 10에서 50mm, 그 밖에 남부에 5에서 20mm 가량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고 제주도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1도, 광주 15도로 오늘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21도,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지만 춘천, 강릉 16도 등 강원 지역은 비교적 낮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9도, 광주 20도,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 중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의 거센 물결이 일겠는데요. 현재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남부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